요즘 송년회 때문에 저녁에 택시 잡기 정말 힘들죠. 그러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는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밤 강남역. 각종 모임에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북새통입니다. 빈 차는 없고 택시 호출 앱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자 얼마 안 지나 배차가 됩니다. 광화문까지 11km를 이동하는데 12,600원이 나왔습니다. 택시보다 20% 비싼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차량을 빌려 운행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또 다른 업체도 예외 조항을 통해 출퇴근길 카풀 사업에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자. 지난 10월부터 카풀 운전자 5만 명을 모집한 카카오도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카풀 업계 움직임에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작 답답한 건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시민들입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취지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선 카풀 관련 논의가 한창. 택시 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